야, 이거 내 이름표 여기 머리카락 빼고 어떻게 할 거야? 어, 미안해. 하지만 나도 너무 하고 싶은데. 바보야, 네가 저 대대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? 나 너도 못 믿겠어. 좋아, 미안해. 내가 이 금, 바보야. 금? 내가 2% 줄게. 10% 내놔. 그래, 액정이 있으니까. 10% 내놔. 40년 전 생각해서. 그래, 알았어. 어, 자, 빨리 가야 돼. 자, 시장치료. 이거 찾으러 왔나? 응. 열쇠꾸러미네. 아니, 이거... 야, 이거... 내가 예전 전생에서 힘들게 구했던 거 아닐까? 자네 인상이 좋아. 내가 비밀 하나 알려주지. 예, 어디요 비밀이? 자네들 중에 유일하게 한 명이 네. 전생 모습 그대로 환생한 사람이 있다네. 전생 모습 그대로 환생한 사람이 있다. 원래는 원한 방지용으로 똑같은 상자가 두 개 제작되었으나 한 개의 행방은 묘연하다. 제가 환상하기 전에는 이미테이션을 연구하잖아요. 이미테이션 말고 진짜 보물 상자를 찾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유력이 한 명입니까? 한 명. 그럼 누군지 좀 이름을. 그건 비밀이세요. 아니 왜요 할머니? 그 한 명이 그러면 무슨 뜻인데 어떤 게 어떤 중요한 겁니까? 자네 관상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거야. 아! 그 사람을 찾아. 알겠습니다. 그럼 자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야. 수고하게. 네! 오빤 강남스타일. 뭐야, 왜 그래, 왜 그래? 오빤 강남스타일. 왜 그래, 왜 그래? 오빤 강남스타일. 오빠는 풍각쟁이야. 야, 야, 어, 이 뮤지컬인데? 심술쟁이야. 왜, 너 왜? 난 몰라. 왜 그래, 같이 왜 그래? 아, 네가 거기 있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여기 있으면 안 돼, 여기 있으면 안 돼. 야. 아, 너무 추워졌어. 거기서 가위바위보에서 코에 점 딱 하나 그려주게 하자. 진짜요? 딱 한 판. 가위바위보. 아주 귀여운 벌레지. 꼬목이 내 눈에 보이는데. 꼬목이 내 눈에 보이는구만. 여기야 역시. 아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시커매요 왜? 걱정스러워. 아 형. 걱정스러워. 나 형이 안 보여줬잖아요. 귀엽게. 나 보여요 시커매요 지금.